사람들. 많이 모든 친구들도 많아요. 아, 제 남자 댄서분 계시네. 댄서분들이랑 활동 끝나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항상 몇 박 며칠로 항상 놀러 와요. MT처럼. 제가 그냥 여행 가거나 할 때 대부분 거의 항상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와, 그 곰이네. 이름 뭐지? 이름 뭐지? 월리? 윌리? 윌리? 윌리. 어머, 우리 윌리 씨 눈치 왜 이렇게 있어? 윌리죠? 네. 성화는 이제 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댄서인데 하여튼 초반 때부터 봤으니까 힙합 장르를 주 장르긴 한데 힙합 장르가 무엇을 너무 잘 아는 친구인 것 같고 와 몸 진짜 부럽다 평생 가졌었는데 과하지 않은 근육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예, 맞아. 형도 근육은 과하지 않아요? 과하지 않는 살이 허리 과하지 원래 오늘 리허설인데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왔어? 일단 준석이는 루이스라는 이름으로 아, 비율 말아 아, 멋있다 무용을 전공하고 했다 보니까 선이 너무 고와요 강렬한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러워 너무 멋있죠 춤 너무 잘 춘다 선이에요 부러워 아니 저를 어떤 느낌일까? 저 너무 잘 춘다 오빠 나 배워봐요 어? 배워봐요 이번 생에 가능하겠네 명재 친구 같은 경우는 오늘 만난 친구분들 중에서 제일 단기간 만에 친해진 친구 와이 친구 나이도 어려요 22? 22? 그 반응은 뭐죠? 와, 아이 좋네요. 아이 수출 되게 많다. 좋네. 사람을 다 수출을 판다는 거. 맞네. 그러니까 척도가 약간 머리숱. 이제 키보다 우선순위로. 아, 그럼. 너네 계곡 가봤어? 저는 처음 가봐요. 혜진아, 언제도 처음 건데, 그치? 왜 이러는 건데? 운동하신 거. 아, 맞네, 양말 신었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저 계곡 가는데 양말 신는 남자. 양말 안 돼. 계곡 가는데 양말 신는 남자. 아, 이건 넥타이도 하셨네. 진짜. 다 까맣네, 오늘 오는 사람들. 전부 다 까맣네. 아, 전부 다 까매요. 준석이 많이 탔다. 태닝 10번 했어. 와우, 와우. 와우. 에? 10번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탔다고? 네. 혹시 5분씩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들었었어. 화사 댄서 하려면은. 이게 기준이 없더라고요. 멘데시. 그래서 오디션을 태닝샵에서 본다고. 프라이데이.